예, 안녕하세요. 엠보이스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걸들의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DLC를 구매하신 분들만 가능한 거고요. 지금 4개의 빛으로 갈라지며 하얄라 각지로 흩어졌다. 이제 4개의 이제 맵에 표시된 장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퀘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제 이쪽에 있는 거. 나보리스 근처에 있는 쪽 먼저 간다고 해서 여기부터 이제 나보리스 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보리스 이쪽으로 해서 그냥 피 주고 이제 근처 오니까 노랫소리가 들리죠. 한번 올라가 보죠. 오? 응? 하시아와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오. 자, 이렇게 도착을 하시면은 이 비석에 총 3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보시기 편하게 사진기로 해서 하나씩 찍은 다음에 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저장하시고, 자, 두 번째도 저장을 하고, 자, 세 번째도 저장을 하고. 자, 여기 이제 사진에 표시된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앨범 보시면은 사진 제가 다 저장을 해놨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이 사진에 왜 미로 같이 생긴 애가 있잖아요.
미로 같이 생긴데 저쪽을 근처를 가줘야 돼가지고 이 미로는 여기 보시면은 요 미로 있죠. 요 왼쪽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으로 가주면 돼요. 제가 있는 부분이 여기니까 날아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한번 보죠. 자, 총세 곳을 가야 되는데, 모래바다를 다스리는 주인을 해치우고, 또한 번은 짐승과 함께 제국을 지나고, 또한 번은 사막의 마을의 보물을 큰 구멍에 던지는 건데, 맨 처음에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모래바다를 다스리는 주인을 해치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기 지금 밑에 돌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배를 해치워야 되거든요. 잘못하면은, 오! 그렇지, 흙내고 배를 잡아야 돼요. 일단은, 위로 올라가 주셔서, 저희가 보시면 리모컨 폭탄 있죠? 이거 리모컨 폭탄을 이용하시면 돼요. 던져주면은,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한번 터트려주면 반응하고 다시 또 다른 거로 바꿔서 던져주시고 오길 기다렸다가 먹었을 때 아이고 됐네. 얘가 너무 늦게 했나 봐요. 다시 얘가 돌아다닐 때 네모난 거 폭탄으로 해서 먼저 던져주시고 한번 터트려주세요. 이거 동그란 걸로 바꿔서 그리고 이제 타임록으로 바꿔주셔서 그리고 제일 센거 때릴 수 있는 게 제일 센게 버움크래시니까 버움크래시로 바꿔주신 다음에 스킨들 그리고 열심히 도망가서 다시 올라가 주세요. 한테 달면은 꽤나 많이 나니까 조심조심 하시고. 오! 가끔씩 저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무기를 상황에서 바꿔줘서 때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고 힐인들. 이제 마지막 한 대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 터뜨려주고 앉아서 와봐 어서 먹어 이때 터져주고 다시 타이밍로 바꿔주셔서 비린 확실히 우르부사의 분노는 강하네요. 세 번이니까 충분히 잡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템들이 좀 여러 개 떨어지는데, 여기 있는 아이템들은 저한테는 별로 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상자만 한번 열어볼게요. 왕가의 방패. 이건 좀 좋아 보이는데, 방패는. 버리고, 아이고. 버리고. 왕가의 방패로 교체해 줄 게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별도의 화살. 태양의 방패. 천방패가 이게 있는데, 지금. 얘를 버리고 그냥 태양방패를 얻을게. 자, 그 다음은 방금 나온 사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헤베 타와의 사당. 자, 이 사당은 예전에 제가 사당 챌린지 할때 한번 했던 사당이어서 전기를 그냥 옮겨주면 됩니다. 자, 맨 왼쪽 보시면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전기가 흐르는 이 쇠공을 놔서 쇠물질 쇠상자를 놔서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해주시고 얘도 전기가 흐르게 해서 위로 올려주시고 다시 뺀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이 공은 들어서 전기만 흐르게 예 놓으시면 돼요. 그 마지막 제일 큰 거는 일단 옮겨주세요. 옮겨서 앞쪽에 놓고 여기서 아이스메이커로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전기 상자를 올려 새 상자를 올려주시면 클리어. 그 옆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거든요. 상자도 여기 옆에 가시면은 천천히 하시면서 이렇게 전기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열리게 됩니다. 태양의 방패. 예, 저한테 지금 필요 없으니 그냥 갈게요. 어? 자, 나보리스의 증표. 자, 이제는 원래는 이제 깨게 되면 용맹의 증표를 주는데 이제는 나보리스의 증표를 주죠. 나보리스 증표라고 해서 이제 세 개를 모으게 되면은 번개 시련을 극복할 증표로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나보리스가 갖고 있는 힘, 그 우르보사의 분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세 개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하나 얻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걸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뭔가 보이죠? 마을 같은 게. 요게 이제 맵에서 보면 겔드 마을 쪽 있거든요.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빌드마 근처에 있는 사당으로 오퍼를 할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지금 갈 거는 한 번은 짐승과 함께 빛의 고리를 지나고라고 하는 데로 갈 건데, 이 짐승이라는 거가 이제 모래폭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폭범을 저쪽 보이시죠? 모래폭범들 저장소로 가면은 됩니다. 보이세요? 여기를 이제 모래폼을 갖고 지나가주면 됩니다. 하고 모래에서 진짜 못 달리네. 그러면 사람 어이구 사람이 있네. 얘기를 해볼게요. 사바사바. 얘는 이렇게 숨어서 긁혔네. 오케이. 오, 계속 긁히네요. 잘 긁히네. 어쩐지 안 도망가더라. 썼어. 누워 있는 일을. 모습 바꾸자. 이게 너무 은메이슈트롱. 잠깐만. 그래. 그러니까 화염 되는. 이게 좀 심한 거 아니니? 야. 그래, 가보자. 가보도록 하죠. 그냥 이렇게 통과만 해주시면 되긴 되는데, 시간초가 있어요. 그 시간이 넘지 않게.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뭐 리젤포스라든지 다른 애들이 방해를 하러 나오는데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애들 못 때려요. 왜냐면 쟤들 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클리어. 아이고. 자, 리젤포츠나 이런 애들은 무시해 주시고. 자, 두 가지 용도. 타타마 시미리의 사당.
자, 마그넷 캐치로 옮겨서 반대쪽으로 일단 지나가 줍니다. 그 다음에 전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만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은 불 들어오면서 문이 열립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전기가 계속 다 통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자, 옆으로 얘를 다 이동을 해주시고 응? 여기선 지금 안 되네요. 그럼 뭐 요거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만 연결해 주시면 열립니다. 잘 점프해서 그냥 가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또 상당히 클리어가 되긴 하는데 이쪽 보시면은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요 아이템도 하나 먹어주고 갈게요. 자, 일단은 위에 있는 거 얘를 전기가 통할 거의 끝부분 이 정도까지 옮겨주시고 위에 것도 살짝 밑에 걸로 전기 통하시면은 위에 문이 열립니다. 왕가의 활. 자,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얘는 이렇게만 움직이면 돼요. 자, 위로 올라가려면은 얘네들은 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 그물같이 생긴 애로 위로 올라가 주시고 지금 일단 전기가 저기 왼쪽 보이는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옮겨줄게요. 열렸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앞에 안 보이고 맵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모래 폭포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일단은 얘들을 타고 모래 폭포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줄게. 가죠. 방향은 그냥 대충 정면으로 저는 그냥 잡고 가거든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 빨간색 불빛도 보이고요. 아이고.
오, 이제 보이죠? 자, 이제 보이니까 다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요번에 이동할 때는요, 아까 보시면은, 사막의 마을에 보물을 큰 구멍에 던져 라고 하는데, 이 시련은 이제 이가단 아지트가 있는 쪽인데요. 요 보시면은 요 그림이거든요. 이 이가단 아지트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가단 아지트 쪽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이가단 가려고 했을 때 제가 워프 마커라고 해서 이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바로 이동을 해주면 좀 쉬워가지고 이걸로 이동을 할게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드의 탑으로 하셔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워프 마커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동해 줄게요. 자.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일단 저도 여기선 바로 못 가서 이발의 용맹으로 위로 올라가서 줄게요. 자, 요 구멍에다가 이제 보주를 던지면 되는데 보주는 이가든 아지트 안쪽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새로운 애들이 나타났어요. 한번 말 걸어볼게요. 야, 오, 하, 아, 2층 선반에 보주가 있다고 알려주네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아, 일단 칼날 바나나 있는 거좀 먹어주고. 이용궁도 이렇게 주고요. 울보사의 이카리 이츠데모 하나테루요. 파츠. 파츠 두 개. 자, 일단 한 마리씩 하면서 갈게요. 자, 여기서는 처치할 때 칼날 바나나를 손에 들고 애들을 유인해서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 마리씩 잡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위로 가서 뛰어 다시 또 칼날 바나나 들어주고 한 마리씩 천천히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한 마리 남았나요? 잡는 것 같은데요. 아이템 좀다 먹어주고. 자, 2층으로 올라가 줍니다.
뭐안 잡고 가셔도 되는데 괜히 들키면 귀찮아지기 때문에 전다 잡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저보단 바나나 수는 좀 줄었네요. 자, 보조를 들고. 아니야. 애들이 이제 보조를 갖고 오면은 말하는 게 바뀝니다. 이 구슬을 들고 자, 요 구멍에 던져주세요. 자, 상자 속 히로테 모에사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색깔별로 보라색, 주황색, 그리고 여기 초록색, 살짝 핑크색 이렇게 해서 4개 공이 있는데요. 이 자이로를 보시면은 안에 구슬이 담겨 있어요. 그 개수대로 해가지고 이제 구슬, 밖에 있던 구슬 넣어주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초록색은 2개 정도 바뀌고요. 보라색은 4개, 주황색 2개, 그리고 핑크색은 하나로 보이네요. 아, 그리고 하시기 전에 얘는 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가게 해놓고 그만두기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하나씩 옮겨보겠습니다. 아까 보라색은 4개로 보였고요. 그리고 얘는 2개. 요 초록색도 2개로 보였고, 얘는 1개로 보였거든요. 자, 4개, 2개, 2개, 1개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밑으로 내려다 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마그네 캐치를 이용해서 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조금 올라가서 이제 이쪽으로 당겨서 열면은 안에서 공들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공은 요 쇠공이고요. 쇠공 하나만 집어들어서 여기 그냥 넣어주세요. 세 번째. 그리고 오른쪽 문이 열립니다. 뇌전의 창. 이거는 그러니까 쇠공의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쇠공이 지금 왼쪽에 3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에 넣어준 거. 자, 이제 퀘스트는 다 깼으니까 신수바 나보리스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와서 그냥 나보리스 근처로만 가게 되면은 퀘스트가 활성화됩니다. 가볼게요. 자, 몽환점 이 공간에 번개의 커스 카논. 자, 일단 방어로 해주고, 오면은 스페링해서 여러 번 때려주시고, 날아가는 거 확인하셔서, 타임로 걸어서 좀더 때려주세요. 다시 스페링해서 또 가서 좀더 때려주시고, 이건 피해주세요. 또 맞으면 무기가 다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타임록 해서 자, 이때 우리는 굳이 뭐 다른 걸뭐할 필요 없어요. 이거 보시면은 기술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알아서 얘가 떨어집니다. 그때 가서 타임록 걸고, 아이고, 뭔가서 자, 다시 나브리스. 역시 나브리스의 분노가 굉장히 강해서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이랄의 姫よ
そなたの申し出、ヤブサカではない。厄災ガノン復活を目論む飯ガダンどもが我らの国宝を狙っているとの情報も聞いている。喜んで厄災討伐に力を貸そう。ゲルドの王者ウルボザ、ハイラル王の名代として 感謝の 意を。 真面目なウルボザ、私初めて見ました。そうかい。私の方は10年くらい前、ああいうお姫様を見てるけどね。ウルボザ、以前から聞きたかったのですが、あなたはなぜ私をお姫様と？ おい、そこの二人、あんたらと違って不意打ちってのは性に合わないんでね。かかってきな。<笑><笑> ハイラルの姫の前だ。切らずに置いてやる。消えろ。<笑>私の可愛いお姫様。え？あんたが小さかった頃、私の友達はいつもそう言って幸せそうに笑ってた。 10年前のあんたはさ、母親を亡くしたばかりなのに一生懸命前を見て精一杯王国の姫をやっていて、その姿を見ていたらいつの間にかね。 大したボーイだよ、あんたってやつは。ウルボザの怒りも今まで以上に使いこなせるはずさ。お姫様のことくれぐれも頼んだよ。ハイラルの誇る勇者に託したからね。 영걸 우르부사의 분노 플러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용한 후에 회복 시간이 빨라졌다. 요거가 이제 강화가 된 거예요. 뭐 파워가 세지고 그런 거 같진 않고. 자, 이걸로 영걸 우르부사의 노래. 연걸들의 노래 중에서 연걸 우르바사의 노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군데인데요. 자, 세 군데는 어디 먼저 갈까? 그 다음에 또 좋은 데가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데가 그 다음에 좋은 데는 이제 신수 밤에도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것 같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신수 밤에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